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도라지를 갖고 나왔는데요. 자, 오늘은 도라지를 까는 법, 그리고 쓴물을 조금이라도 더 잘 우려내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도라지는요, 이렇게 사시면 촉촉하게 젖었을 때는 아주 잘 까지거든요. 그런데 또 잘못 사셔서 말랐는 걸 사실 경우에는 껍질을 좀 벗기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한번 씻었어요. 물기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비닐봉지에 사서 한두 시간 정도 놔두시면 도라지 껍질이 촉촉해지거든요. 그럼 그때 까시면 돼요. 도라지가 조금 촉촉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라지 까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칼로 긁는 방법, 면장갑을 끼고 벗기는 방법 다 있는데요. 저는 도라지를 이렇게 먼저 흙을 먼저 털어내서요. 좀 대충 씻어왔거든요. 여름에 지금 나는 도라지는 굉장히 많이 쓰고 아린 맛이 납니다. 그런데 겨울 지나고 있죠. 얼어놓은 땅에서 캐는 거 있죠. 그거는 단맛이 납니다. 쓴맛이 전혀 안 나기 때문에 그거는 까서 바로 뭐 우릴 것도 없습니다. 물에 담가 놓을 것도 없이 바로 드시면 아주 맛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계절에 나오는 도라지는요, 다 이런 식으로 쓴맛을 우려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에만 담가 놔도 이게 어느 정도 그 맛이 조금 우러나거든요. 그러면 김치를 담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서 생으로 무치는 거는요, 약간의 쓴맛과 아린 맛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물에 좀 담가서 좀 우려만 내면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물에 담가서 쓴맛과 아린 맛을 다 뺐다고 생각하고 볶아놓으면 익히면 익힐수록 더 쓴맛이 나는 게 바로 요즘 도라지입니다. 그래서 요즘 도라지는요, 그 쓴맛과 아린 맛을 좀 몇 번 빼내야 돼요. 물론 그 쓴맛과 아린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드셔도 돼요. 하지만 보통 반찬 해놓으면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안 좋아하는 분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요거를요,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이렇게 소금물에 담가서 물을 빼고 좀 한참 하셔야 돼요. 이게 사포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몸에 좋다고 물론 드시면 괜찮아요. 하지만 볶음 요리는 그걸 좀 많이 빼내야 됩니다. 너무 써도 음식 먹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잔뿌리는 제가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따로. 자, 이 정도 뿌리는 먹을 수 있다 싶으면 그냥 놔두시고요. 자, 이런 잔뿌리는요, 씻어서 나중에 말려서 차로 활용하고요. 겨울에 쓸 겁니다. 제가 물에 불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잘 까지거든요. 면장갑을 끼고 하실 경우에는요, 자, 장갑을 꼈잖아요. 그럼 칼을 사용하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은 이렇게 긁어내야 됩니다. 윗부분은 이렇게 긁어내시고요. 좀 썩은 것도 뜯어내시고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는 못 먹잖아요. 못 먹는 부분은 이렇게 잘라내시고 칼과 함께 사용하시면 이렇게 깎는 것까지 다 활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좀 긁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당겨내시면 좀 쉬워요. 금방 캐왔는 거는 이렇게 쭉 잘 당겨지거든요. 그런데 또 면장갑이 또 없이도 하실 경우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고요. 이렇게 새카만 거 어차피 잘라내야 되니까 칼을 든 김에 두 번 손대지 않게 잘라낼게요. 자, 그리고는 이렇게 좀 긁어냅니다. 자, 면장갑이 없을 땐 이렇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대충 이렇게 이 몸뚱아리를 좀 먼저 긁어내 준 다음에요. 그리고는 마저 덜 벗겨진 거는 칼로 이렇게 손질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는 저는 이렇게 까면서 바로 있죠.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잘라줍니다. 나중에 따로 안 자르고요. 지금 까면서 이런 식으로 저는 먹기 좋게 잘라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중에 두 번 손 안 돼도 또 바로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물에 담가줍니다. 아주 잔 거는 이렇게 반만 잘라서 넣고요. 아주 굵은 거는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잘라줍니다. 요걸 조금 가늘게 잘라주면 아린 맛이 더 잘 빠져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름, 가을 때는 또 요런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봄에는 또 맛이 달라지니까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진 않아도 되거든요. 그리고 도라지 까는 것과 또 더덕 까는 거예요. 더덕 까실 때는요, 이거를 끓는 물에 한번 넣었다 빼면 이게 좀 더 잘 까져요. 끓는 물에 하는 것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끓는 물에 넣을 때는요, 칼집을 한번 이렇게 살짝 주시면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시범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도라지를 넣고요. 지금 물이 작으면 좀 제가 좀 뒤집어 줄게요. 이렇게 넣고 한번 데쳐줍니다. 그런데요, 도라지는 말라서 잘 안 까질 때 이 방법 사용하시고요. 더덕은 반드시 이 방법을 사용해서 하시면 좋아요. 더덕은 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뜨거운 물 한번 넣었다 빼야지 잘 되거든요. 뒤집어 가면서
좀 데쳐주겠습니다. 이렇게 데쳐준 도라지는 찬물에 좀 담가서 좀 식혀줄게요. 이거를 꺼내서 여기를 손으로 이렇게 벗기셔도 됩니다. 칼로 잡고 이렇게 벗기셔도 돼요. 이렇게 줄줄 좀 익으면 더 잘 벗겨지거든요. 이렇게 쭉 벗겨지죠. 자, 이렇게 하시면 끓는 물에 넣어서 빼면 또 쉬워요. 그리고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로 마늘 까든 뭘 하든 칼을 잘 사용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썩었잖아요. 이런 거는 지금 잘라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못 먹겠다 싶은 거는 좀 이런 게 땅 속에서 이렇게 썩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잘라내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담가 놓으시고요. 또 잔뿌리 이렇게 모아놨잖아요. 이거는 씻어서 바구니에 담아서 펼쳐서요. 주방 어느 곳에 놔두시면 이게 잘 마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런 식으로 모아놨다가 비간지 좋게 물을 끓여서 드셔도 되고요. 닭백숙 할 때 이거 한 줌씩 이렇게 너무 많이 넣지 말고 또 쓰니까 이렇게 조금씩 넣어서 도라지 백숙 해 드시면 돼요. 겨울에 감기 걸렸을 때 도라지 백숙 해가 드시면 좋아요. 미국에서는 감기 걸리면 왜 치킨 스프 해 드시잖아요. 도라지 백숙 해서 드시면 비간지나 감기에 또 좋답니다. 장갑 끼고 까는 것, 또 양파망 이용해서 까는 것 해드렸잖아요.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 하나 골라서 이제 마음대로 까시면 되고요. 저는 사실은 칼로 하는 걸 제일 선호합니다. 생도라지는 바로 이렇게 잘 까지니까 이런 식으로 재래시장 가면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까서 팝니다. 이렇게 칼로 이렇게 밑을 먼저 이렇게 깐 다음에요 이렇게 손을 먼저 이제 잘라낼 거는 좀 잘라냅니다. 두 번 손 가지 않게 하거든요. 이게 좀 썩었잖아요. 썩은 거는 미리 시커멓죠? 썩었죠? 저기 썩은 거는 미리 이렇게 좀 잘라내고요. 그래서 칼을 들고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까면서 보면 어르신들은 이런 식으로 손으로 껍질을 긁어내 이런 식으로 뜯어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오히려 있죠? 물 끓이고 하는 것보다 더 빠를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것도 이렇게 자르고요. 이렇게 좀 가늘게 자르고요. 또 여기를 또 더 자를 수 있으면 또 이런 식으로 자, 최대한 가늘게 잘라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 다듬어서 놔둘게요. 아, 그리고 또 제가 도라지 하나 또 가르쳐 드릴 거는요. 이런 도라지 사서 어슷하게 설치든 재서 잘라서 바삭 말리세요. 그리고는 뻥튀기 하시는 분 있죠. 그런데 들고 가서 한번 뻥튀기 오시면 차 끓여 드실 때 뜨거운 물만 보면 바로 물이 쫙 잘 우러나거든요. 무말랭이차 만드는 거 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말려서 뻥튀기 하시면 차로 우려내기가 참 편하고 좋습니다. 아, 그리고 마트 같은데 시장에서 물에 담궈 놓고 파는 도라지 있죠. 아, 그런 거 사오시면 이미 물에 담가놔서 많이 쓴물이 우러났기 때문에 한번 드셔보시고요. 많이 우러났으면 씻어서 조금만 더 담갔다 하셔도 되고요. 드셔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떠한 도라지든지 어느 정도 쓴지. 근데 지금 이 여름에 도라지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쓰고 아주 무서운 그런 도라지 같아요. 물에다 이렇게 담가 놓고 4-5시간만 지나도 바로 드셔도 되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는 또 더 독한 거거든요. 그러면 또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1kg를 다 다듬으면요 껍질 빼고 이 썩은 부분 빼고 실뿌리 빼고 나면 한 800g 정도밖에 안 남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듬었으면은요 이거를 옮겨서요 소금을 이렇게 큰 스푼 하나 넣고요 칠해줍니다. 이렇게 좀 칠해주면은 밑에 뽀얀 물이 나오죠. 이게 쓴맛이고 아린 맛이거든요. 근데 보통 겨울 도라지는 이 정도 하면은 다 빠집니다. 여름 도라지는 너무 독해서 이 정도 해갖고도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는 물에다가 보통 하룻밤 정도 담가 놓거든요. 뽀얀 물이 많이 나왔죠. 설에는 물에 좀 몇 시간 담가놨다가 쓰시면 돼요. 추석 때는 이게 문제예요. 여름 도라지가 너무 독하니까 추석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볶아놓으면 쓰거든요. 너무 쓰면 손님이나 가족들이 손을 안 대면 주부로서는 굉장히 속이 상하거든요. 몸에 좋고 안 좋고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 맛있게 드셔주면은 좋잖아요. 1.5L 물에다가요 소금 한 스푼 넣고요.
삶아줄게요. 추석에는 이렇게 하셔야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에다 이렇게 이제 금방 쓰실 거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쓰실 때 꺼내서 물을 짜서 볶으시면 돼요. 도라지 쓴물 빼기 이렇게 했습니다. 추석에는 이렇게 하시고요. 또 설에는 이렇게까지 삶는 것까지는 안 하시고 소금물에만 절여서 하셔도 됩니다. 도라지 쓴물 빼기까지 상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